안녕하세요. 여식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앵그리건 416MWS 젠2 컨버전 키트입니다. 역시 416 오랜만에 봐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레일도 되게 예쁘네. 이 제품은 앵그리건에서 출시한 416 MWS 컨버전 킷인데 티어1에서 사용 중인 MNAC 레일인 마크 15 레일이 적용된 제품이지. 이건 K건샷 광고로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정식 출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펴보는 거랑 정식 출시할 때랑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컨버전 킷이기 때문에 제품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완성품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부 부품은 볼트 캐리어만 있기 때문에 작동 기관부 부품이 모두 필요해.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이 앵그리건에서 출시가 되고 있고 젠2로 출시된 제품을 추가를 해서 조립을 해봤어. 6.03 인너바렐 챔버셋과 노즐 가이드셋 젠2, MPA 노즐셋 젠2, 130% 버퍼 스프링, 스피드 버퍼, CNC 매거진 릴리즈, 가이즐 타입 트리거 가드, 호폭 조절셋, 이렇게 앵그리건 제품을 이용을 했고 트리거 박스는 건스 모디파이 에보를 이용을 했어. 그 외 자잘한 부속들은 모두 컨버전 킷에 들어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품만 사서 조립할 수 있겠더라고. 야, 이렇게 부품을 하나씩 다 만들면 나중에 완성총도 나오겠네요. 조립할 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런 컨버전 킷들이 조립을 하다 보면 사소한 부품들이 빠져 있어서 조립하다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바렐 고정 와셔까지 모두 들어있어서 쉽게 조립할 수 있었어. 의외로 조립 난이도가 꽤 쉬운가 보네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스프링 핀 결합할 때 구멍이 작거나 해서 제대로 안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공차 관리가 잘 된 건지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너 정도면 글쎄. 앵그리건이 부품은 다른 건 다 만들었는데 트리거 박스는 안 만드네요. 15년도에 WM4 트리거 박스를 만든 이후에 별 재미를 못 본 건지 MWS용은 안 만들더라고. 건스 모디파이나 GMP에서 나온 제품이 괜찮아서 굳이 만들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건스 모디파이 에보 제품은 나도 여러 번 조립해서 작동해보지만 내구성도 괜찮고 트리거 조작감도 괜찮아서 MWS 제품에는 추천하는 제품이지. 볼트 캐리어가 너무 가볍던데 이렇게 가벼우면 작동 사이클에 지장 안 주나요? 이건 재질이 알루미늄 합금인데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빠른 발사 속도가 장점인 제품이야. 하지만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코킹할 때 마모나 찌그러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틸 재질의 부품을 VFC 글록 해머처럼 한쪽으로만 회전하는 힌지 구조를 사용을 해서 내구성도 확보를 했고, 가벼운 무게 때문에 전진 시 마찰 저항이 생겼을 때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건 굉장히 스마트한 구조인 것 같아.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보고 만든 것 같아요. 노즐의 MPA는 무슨 기능이에요? VFC의 M파스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제공되는 조절키를 이용해서 탄속을 가감속할 수 있어. 계절에 따른 탄속 조절할 때 편한 방식이기도 하고, 이 노즐 소재가 밀리터리 그레이드 합성 수지라고 하는데 꽤 질기고 튼튼한 것도 장점인 것 같아. 이 레일에 가공 자국이 다 남아있는데 이건 왜 이런 거예요? 보통 레일은 압출을 해서 후가공을 하는데 이런 돌출 부위는 가공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대충 가공을 하는데, 이런 부위는 가공면이 많기 때문에 제작 단가나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충 가공을 한 거야. 그러면 실물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실물도 똑같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재현한 거야. MWS 타입의 제품답게 상당히 안정적인 집탄구를 형성했습니다. 평균 3-40mm로 튀는 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넓지 않아서 믿고 쏠만한 것 같습니다. 매거진은 MWS 순정 매거진을 사용했고 가스는 14g이 들어갔습니다. 순정 매거진은 아무래도 가스 용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 정상 작동 범위는 7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집탄이 안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MWS 치고는 살짝 아쉽더라고요. 앵그리건 호폭 조절 셋이 조립할 때도 그렇지만 약간 헐렁하다고 해야 되나? 이 다이얼을 돌렸을 때 견고한 느낌 없이 다이얼에서 레버가 빠질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 점이 호폭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 일반적으로 호폭 조절할 때 약간 텐션이 느껴지면서 조절되는 게 좋은 거거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그리고 경량 볼트 캐리어 때문에 블록백 반동은 떨어지지만 연사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라서 이게 작은 기관 단총을 쏘는 느낌이 꽤 크더라고. 그러게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도 작동 부조화 없이 잘 작동하는 걸 보니까 MWS의 구조 자체가 되게 안정적인 걸 새삼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쏘다 보니까 탄이 있는데도 가끔 볼트 캐치가 걸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볼트 캐치 밑에 스프링이 조금 약해서 그런 건데 조금 더 탄성 있는 스프링 잘라서 넣으니까 바로 해결되더라고. 옵션 간의 호환성도 좋은 편이라서 특정 제품에 편중되지 않더라도 잘 작동하는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도 MWS만의 장점이지. 이 제품이 바로 대표적인 제품이고 작동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표면 마감이 약간 거칠고 완전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꽤 지저분해지기도 해. 그리고 하드 아노다이징이 아니어서 쉽게 흠집이 나는 것도 아쉽고. DLC 코팅 샘플한 거 보니까 바디가 막 진짜 실촌 같더라고요. 이런 제품도 그런 마감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 샌딩 처리나 하드 아노다이징만으로도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데 마무리가 살짝 아쉬운 것 같긴 해.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일단 작동 성능이야 뭐. MWS를 베이스로 만든 총인 만큼 크게 트러블도 없었고 굉장히 신뢰할 만했어요. 집탄도 크게 튀는 탄이 없어서 되게 믿을만 했고요. 나는 이 스피드 볼트 캐리어가 반동이 좀 아쉽더라. 아, 그래서 스틸 볼트 캐리어랑 스틸 버퍼로 바꿔주니까 반동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대신 버퍼 길이를 잘 확인하고 옵션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MWS가 서드파티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매거진, 호법 다이얼, 뭐 볼트 캐리어 같은 걸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MWS가 옵션만으로 총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앵그리건은 이제 자사 제품만으로 총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출시하는 부품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꾸준히 개선을 해서 개량된 제품으로 재출시해주기도 하고요. 제품을 조립하는 난이도는 쉬운 편으로 가공 없이 모든 부품들이 잘 들어맞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가는 $991이고 국내가는 180만원입니다.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된 풀셋은 280만원으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K건샵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장소는입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이번엔 조립영상 왜 안 들어가요? 아, 내가 지금 목디스크 때문에 이게 촬영하면서 조립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 병원 가봐요. 치료받기 전에는 매치 참가 안 돼. 보세요, 병원이죠? 네.